자, 여러분들. 자, 이제 확률과 통계. 우리 확통 선택자들. 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확통, 어렵지 않게 나왔어요. 인정하시죠? 확통이 만약에 좀 어려웠어요. 틀렸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쨌건 우리는 확통 선택했어. 뭐, 공통이 어쩌다저쩌다는 다른 문제고, 확통 8문제는 무조건 다 맞춰야 돼. 알겠어? 무조건. 우린 8문제 무조건 다 맞추는 거야. 다 맞출 수 있어. 그리고 확통은 뭐 되게 이제 요즘엔 그래 이제 수원수투도 이번에 좀 마찬가지지만 이제는 막 튀게 나오고 막 희한한 문제 없잖아 확통은 그러니까 개념 똑바로 하고 기출 정확하게 딱 분석하고 나면 확통 8문제는 무조건 다 맞힌다 무조건 근데 은근히 그 선택 과목을 조금 덜 해요 그리고 막 뭐랄까 공통에만 자꾸 시간을 투자하다 보니까 아이고 확통 쉬운 건 알겠는데 하면서 계속 미루는 사람들 은근히 많으신데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시간 없다 알겠죠 없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내가 이제 뭐 저기 9편 끝나고 이제 그 영상도 한번 올렸지만 기초 공사를 탄탄히 해야 되는 게 기본이야 이 베이스가 탄탄하지 않으면 그 다음 어떤 것도 진행할 수 없단 말이야 진짜 지금이라도 확통이 근데 저는 어렵고 개념도 대충 돼 있는 것 같고 근데 시간 없으니까 문제풀이로 뭔가 메꿔볼까요? 정신 나간 짓이야. 알았어? 개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정말로 만약에 확통 좀 틀린 사람들은 무불게 들어. 알았어? 무불게 들어. 진짜 맘먹고 들으면 한 진짜 10일이면 들을 수 있어. 진짜 들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한 번만 제대로 듣고 나면 절대로 안 틀린다. 알겠죠? 절대로 안 틀린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 건데 이번에는 뭐 확통뿐만 아니라 미적도 기하도 전부 다 28번이 제일 어려웠어요. 30번보다 오히려 28번이 더 어려웠던 것 같아. 뭐 이게 뭐 이런 말 하면 그런데 적어도 저 뭐야. 거기도 그랬죠. 우리 공통도 보면 객관식이 좀 어려웠어. 뭐 이제 정답률을 이렇게 좀 뭐 이렇게 한 자릿수가 안 나오게 하려고 그러나 봐. 그렇죠? 그래 가지고 그런지 다 객관식 마지막 문제들이 객관식 문제들이 좀 어려웠었는데 자, 그래서 이제 보니까 28번이 좀 어려웠으니까 우리 확통은 28번 내가 좀 한번 풀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 봅시다. 자, 28번. 자, 주머니 A에는 숫자 1, 2, 3이 하나씩 적힌 세 개의 공이 들어 있고 그랬어. 그렇죠? A에는 어떻게 들어가 있어? 1, 2, 3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주머니 B에는 어떻게 들어가 있대요? 주머니 B에는 그래 1, 2, 3, 4 그렇죠? 이렇게 이제 4개가 들어있다 그래요. 그치? 그 다음 주머니 A와 B 한 개의 주사위를 사용해서 다음과 같은 시행을 할 거래. 자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횟수가 3의 배수이면 A에서 2개를 꺼내고 나오는 횟수가 3의 배수가 아니면 B에서 두 개의 공을 꺼내는데 자,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만 먼저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3, 6 하니까 뭐야? 6분의 2 다시 말하면 3분의 1 그쵸? 그럼 이제 자 3분의 1 3의 배수 나오면 어디서 꺼내? A에서 두 개 꺼내 만약에 3의 배수 안 나와 뭐야? 그렇지 3분의 2 3분의 2 하면 어디서 꺼내? 여기서 두 개 꺼내는 거야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렇게 꺼낸대요 그리고 꺼낸 두 개의 공에 적혀 있는 수를 수에 차를 기록한 후 공을 꺼낸 주머니에 이 두 개의 공을 다시 넣는다. 복원시키는 거야. 그렇죠? 복원시키는 거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럼 자. 두 개를 꺼내서 차를 기록한 후 넣을 건데 그럼 여기다 메모 좀 해볼게. 여기서 이제 두 개를 딱 꺼냈을 때 차가 나올 수 있는 거 어떤 거 있죠? 3, 1 이렇게 되면 차가 뭐야? 그렇지, 2. 만약에 2, 1 또는 3, 2 이렇게 되면 차가 뭐가 돼? 그렇지, 1. 괜찮나요? 다시 말하면 우리 여기서는 나올 수 있는 차가 1, 2야, 1, 2. 괜찮아요? 다음, 밑에. 얘는. 나올 수 있는 차가 4, 1 이렇게 되면 뭐 나와? 그렇지, 3. 만약에 뭐 3, 1 이렇게 나오면 그렇지, 2. 2, 1 이렇게 나오면 1. 괜찮습니까? 요거는 차가 누가 나올 수 있어? 3, 2, 1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갔니? 이렇게 이제 나올 수가 있어. 그러면 자, 또. 이것도 이제 미리 다 써놓읍시다. 그러면 차가 2가 나올 확률. 어떻게 되죠? 2가 나올 확률. 여기서만 얘기해 볼게. 3개 중에 2개를 뽑으니까 3C2죠. 3C2. 3C2는 뭐야? 3이야. 그쵸? 그럼 이게 뭐야? 이거는 3분의. 자, 이렇게 2가 나온다는 건 1, 3 이렇게 뽑을 때죠. 맞나요? 그러니까 몇이야? 그렇지, 1. 1. 이해가? 자, 1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되지? 3C2분의. 다시 말하면 3분의.
괜찮아요? 그럼 이제 2, 1 또는 3, 2 이렇게 뽑으면 되는 거니까 두 가지. 그러면 2 이렇게 쓰면 됩니다. 됐어? 여기다 메모해 놓는 거야. 자, 그 다음 또 밑에 것도 써볼게. 자, 요거 3 나올 확률 한번 볼까? 이번에는 4개 중에 2개를 뽑을 거니까 뭐야? 4, C, 2. 그쵸? 4, C, 2 계산하면 몇이에요? 6. 이렇게 말로 해도 괜찮죠? 4, C, 2 계산하면 6이야, 6. 그럼 요거 써볼게요. 이건 뭐야? 그렇지, 6분의. 맞아요? 6분의. 자, 3 나온다는 게 뭐야? 1, 4. 이렇게 한번 뽑으면 3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렇지, 1. 자, 2 나온다는 거. 4, C, 2분의 6분의. 6분의. 그럼 2가 나오려면은, 자, 어떻게 나오면 4, 2 또는 1, 3, 1. 이렇게 뽑으면 되는 거죠. 몇 가지? 두 가지. 그렇지, 2.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쵸? 아, 그럼 이거 다시 좀 정리하면, 3분의 1. 이렇게 쓸게요. 이거는 3분의 1. 그 다음에 1 나오는 거는 뭐예요? 4, 3. 3이 2, 1. 맞아? 세 가지. 그러면 6분의 3이니까, 6분의 3이니까 몇이야? 2분의 1. 그쵸? 그럼 이거 2분의 1이라고 쓸게. 2분의 1. 여기까지 돼요? 자, 이렇게 이제 메모 이쁘게 쫙 해놓고. 자, 그래놓고, 이제 이렇게 한대. 그래놓고, 이 시행을 두 번 반복하여, 두 번, 시행을 두 번 한대. 기록한 두 개의 수의 평균을 X바라 할 때. X바가 2일 확률은 그랬어. 끝났어. 자, 여기 봐. 자, 뭐라고? X바가 몇일 확률? 2일 확률. 맞죠? 이거 은근히 약해, 여러분. 그렇지, 은근히 약해. 자, 그러면 이제 X바가 2일 확률이란 건 표본 평균이 2일 확률이야. 두 개 뽑아서 평균 낸 게 2일 확률이거든? 그럼 먼저 경우를 나눠봅시다. 자, 두 개를 뽑았는데 평균이 2가 나온다라는 거 어떤 경우 있을까? 쌤, 처음에 1 뽑고 두 번째 3 뽑으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둘이 더하면 4, 반띵하면 2. 그렇지. 또는 쌤, 2, 2요. 맞죠? 네. 또는, 쌤, 3, 1이요. 괜찮나요? 오케이? 요렇게 되면 되겠네. 경우는 요렇게 몇 가지 있어?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아. 맞죠? 오케이. 자, 그럼 요거부터 한번 해볼까? 요거부터. 자, 1, 3 나오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근데 자, 보세요. 헷갈리지 말고 잘 들어봐. 자, 보니까, 자, 여기도 1이 있고, 여기도 1이 나올 수 있어. 그치. 이게 이제 조금 어려웠지. 그치. 또, 여기 3인데, 아, 3은 물론, 여기 밖에 없어. 그치. 그러면 자, 요걸 한번 이렇게 해볼게. 요 사건을 우리가 A라고 하고, 아, 여기 뭐 따로 써있나? 사건을 뭐라고? 뭐 사건을 뭐라고 한다라는 말이 따로 써있진 않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내가 A라고 할게. 요거는 내가 그냥 B라고 할게. 여기서 뽑혀서 나오는 사건에 대해서는. 그러면 생각을 해봐. 1, 3이 나올 건데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여기 다시 말하면 A. A에서 1이 나온 거야. 그 다음에 B. B에서 3이 나오는 거지. 이해 갔어? 이럴 수 있고 또는 어떨 수 있어? 그렇지. B, B. 이럴 수 있죠. B, B. 이렇게 쓸까? 약간. A, B일 수 있고 B, B 이렇게 될 수 있죠. 그죠? BB. BB라는 게 여기서 1 나오고 여기서 3 나오고. 괜찮습니까? 이럴 수 있죠. 이해가요? 다음. 이제 2 나오는 거. 2, 2. 자, 이건 이제 경우가 너무 많다. 그쵸? 생각해봐. 여기도 2가 있잖아. 여기도 또 2가 있거든. 그러니까 얘는 2, 2가 나오는 건 이럴 수 있죠. A, A에서 둘 다 2, 2가 나올 수도 있고. 또는 A, B에서 나올 수도 있고. 또는 B, A에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또는 B, B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어우, 경우가 4가지나 있네.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죠? 그 다음 3, 1 나오는 거. 3은 어차피 여기 하나밖에 없어. 근데 1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또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나올 수 있어? BB 이렇게 나올 수 있어. B에서 3, 1 또는 BA 이렇게 해서 3, 1이 나올 수도 있다. 요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 뒤에다가 확률을 한번 써볼게요. 자, 먼저 이제 AB 한번 볼게. AB. AB가 무슨 말이냐면 A에서 1 나올 확률이야. A라는 사건으로. 그럼 자, A에서 두 개 뽑아가지고 그것의 차가 1 나올 확률이라는 거야. 그 말은 먼저 주사위를 딱 던져서 뭐가 떠야 돼? 그렇지, 3의 배수가 떠야 돼. 그러니까 3분의 1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야. 그치? 3분의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A에서 1 나오는 거니까 1 나올 확률을 내가 써놨죠. 3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라고 써야 돼? 자, 요거는 먼저 3분의 1 나오고 곱하기 그 다음 뭐 나오면 돼? 3분의 2 이렇게 나오면 돼. 그 다음 B에서 3 나오는 거. B에서 3 나온다? B. B에서 먼저 뽑으려면 3의 배수 안 나와야 돼. 그러니까 3분의 2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서 3 뽑는다고 3 뽑을 확률 6분의 1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6분의 1. 이렇게 쓰면 되죠. 무슨 말인지 알아? 그리고 지금 이 모든 사건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 거야? 동시에 연이어 같이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 그래, 다 곱해야지. 그다? 좋았어. 자, 그 다음 BB. B에서만 일어나는 거. 자, 이제 빨리 좀 써볼게. 처음에 3분의 2. 3의 배수가 안 나와야 돼. 그 다음 B에서 1 뽑을 확률 몇이야? 그렇지, 2분의 1. 그 다음 3분의 2. 또 3의 배수 안 나와야 돼. 그 다음에 B에서 3 뽑는다면? 그렇지, 6분의 1. 괜찮아요?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AA 볼까? 자, A에서 먼저 뽑을 거예요. 3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2 뽑는다. A에서 3분의 1. 됐죠? 네, 곱하기. 자, 또 3분의 1. A에서 또 2 뽑는다. 어이구, 3분의 1. 맞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AB. 요거는, 자, 요거는 좀 생각을 해봐. AB랑 BA는 똑같을 것 같은데. 그쵸? AB 나오는 거 BA. 물론 순서 바뀌겠지만, 어차피 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렇게 쓸게요, 요거는. 요렇게 쓸게요. AB 나오는 거부터 봐봐. AB 어떻게 나오지? 먼저 A에서 뽑으려 그러면 3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A에서 2 뽑는다. 그래, 3분의 1. 곱하기 B, 3분의 2. 그럼 B에서 2 뽑는다, 3분의 1. 요건데, 요런 게 몇 번? 그렇지, 두 번. 그러니까 곱하기 2. 이렇게 써. 이렇게 써도 괜찮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밑에 B. B니까 먼저 3분의 2 곱하기. 그 다음에 B에서 2 뽑는다, 3분의 1. 3분의 2. 그 다음에 3분의 1. 이렇게 쓰면 되겠다. 괜찮아요? 그 다음 밑에 BB. B에서 또 3분의 2. B에서 3 뽑는 거 몇이에요? B에서 3 뽑는 거 6분의 1. 3분의 2, 6분의 1. 괜찮아? 그 다음 밑에. 자, B, 3분의 2. B에서 또 못 뽑는 거, 1 뽑는 거죠, 1. B에서 1, 아니, B에서, 아, 잠깐. 아니, 뭐 하는 거냐, 나? 큰일 뻔했다. 아이고, 지금 큰일 뻔했네요. 그쵸? 네. B에서 1 뽑는 거죠, 1 뽑는 거. 왜 이러니. 그러니까 3분의 2, 1 뽑는다, 그럼 2분의 1이죠. 어휴, 큰일 뻔했다. 되시죠? 미안. 자, B에서 3 뽑는 거. B에서 먼저 3 뽑는 거 뭐예요? B에서 3 뽑는 거 6분의 1. 그쵸? 네, 그 다음에 A에서 3분의 1. A에서 1 뽑는다. A에서 1 뽑는 거 뭐야? 그렇지, 2분의 1. 맞죠, 지금? 안 헷갈리고 되죠? 3분의 2, 6분의 1 맞고. B에서 3 뽑는 거 6분의 1 맞죠? 그쵸? 요거부터. 이해갔니? 끝. 이거죠. 이걸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다? 그래,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빡세죠? 연산이 좀 너무하네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꼭 하시면 답이 뭐 나와? 5번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요 안에서 뭐 서로 또 약분도 막 해가면서 풀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쭉 다 더해가지고 구하시면 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사실 이번에 나왔던 문제 중에 28번이 제일 어려웠죠? 28번. 근데 얘들아, 확통은 하여튼 8개 다 맞출 수 있어. 여러분 뭐 확통은 김성은 알고 계시죠? 뭐 하여튼 쌤이랑 하면 확통은 하여튼 틀리면 말도 안 되는 거야. 알았어? 그리고 단기간에 무조건 다 맞출 수 있으니까 남은 기간 동안 혹시 지금 이번에 8문제 중에 한두 개라도 틀리고 조금 뭐 헷갈리고 어려웠다라고 느꼈다면 기본에 충실하세요. 기본에. 무불개 가서 한번 정확하게 딱 듣고 거기 있는 문제 확실하게 딱 학습하고 그 다음에 남은 기간 좀 모의고사도 보고 엔제도 풀고 좀 문제 풀면 무조건 다 맞아. 알았어? 무조건 다 맞아. 오케이? 네. 그럼 이렇게 하지 오늘은 촬영하도록 할게. 네.